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보금스님의 영어와 한문을 배우는 불교 오늘 4강이 되겠습니다. 에, BCE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CE. BCE라면 이제 Common Era. 우리가 뭐 석이라고 그러죠. 석이. Common Era. Common Era라고 그러죠. CE를 갖다가. 에, 이걸 이제 뭐 Christian Era라고도 하지만은 Common Era. Common Era and before the Common Era. 그리고 BCE는 before the Common Era. 아, year notations. 표기법. For the Gregorian calendar and its precedors, the Julian calendar. The world's most widely used calendar era. Common Era and before the Common Era are alternatives to the Anno Domini. Before Christ. 되게 우리 이제 BC라고 그러면은 Before Christ,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것을 이제 BC라고 이제 하지만은 하나 더 붙여서 BCE, Common Era 이전을 갖다가 BC.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The two notation systems are numerically equivalent.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CE 그러면 이것은 이제 Common Era로 2022년이라니 AD 2022 같다 이 말이지. 그럼 뭐 400 BC 그러면은 기원전 400년. 예. 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400년. 같은 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금 2022년 이렇게 쓸 때는 이 Common Era, 예? 예. 중국에 이걸 공원이라고 그래요. 공원. 예. 이제 우리는 석이라고 그러죠. 석이, 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Christian Era라는 뜻이 아니고 Common Era라는 뜻이고 BCE는 Before Common Era라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달력 시대인 그레고리력과 그 연도 표기다. 표기법이다. Common Era 및 Before Common Era는 디오니스 유지스가 사용하는 아노 도미니 AD 및 Before 뭐 크라이스 표기법의 대안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AD를 주로 썼잖아요. AD를 쓰고 BC를 쓰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이 뭐 학술적으로 또는 이제 C는 Common Era라는 뜻이다. Common Era. 그다음에 또 BCE는 이거는 뭐 Before BC, Before Christ가 아니고 Common Era 이전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다 이렇게 씁니다. 무슨 뭐 CE나 또는 BC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그 표기법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공력 기원 혹 공원, 공력 기원이다 또는 공원이다 공원. Common Era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이제 공원이라고 그러죠 공원. 또 서원이라고도 한다. 서원은 국제사회 체의 사용에 변이 됐고 서방 국가 사용의 기독교 기념 당연히 제1 유생을 서방 문화의 이 얘기고 BC CE와 BC에 대해서 뭐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크로드 우리 그 동아시아 불교하고 실크로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거는 이제 비단길을 얘기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이제 사주지로 부디즘 불교가 엔터드 한 차이나. 한 차이나라는 거는 중국 한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We are the Silk Road. 실크로드를 경유해서 이제 한나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 Beginning in the first, second century CE. 그러니까 Common Era.
그러니까 1세기에서 2세기 서력 말하자면 커먼에라 1, 2세기에 이제 중국 한나라에 전해졌던 The first documented translation effort by Buddhist monk in China was in the second century via the Kushan Empire into the Chinese territory bordering the Tarim Basin on the Kanishuka. 여기서 이제 타림 베이스라는 거는 타림 분지를 얘기하거든요. 타림 분지. 타림 분지인데 타클라마칸 사막을 얘기해요. 지금 저기 보면 중국 가면은 그 저기 둔항을 지나서 그 있죠. 엄청난 사막지대.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지나서 이제 불교가 전해졌다는 얘기고 쿠샨 제국에서 쿠샨이라는 거는 월지를 얘기 월지국 월지국에서 그 한나라 중국 한나라의 이 타림 타클라마칸 사막을 오아시스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한나라에다 전해줬다. 카니시카 왕 때. 이 콘택 트랜스민 스트랜지 오브 더 슈라바스티바다. 슈라바스티바다. 그 다음에 탐나샤티야 부디즘 드루 더 이스턴 월드. 그 다음에 테라바다 부디즘 디벨 프롬 더 발리 캐논 인 스리랑카 부디스쿨 앤 스프레드 드루아웃 더 사우디스 아시아. 미누아일 Sarabhastivada Buddhism was transmitted from North India through Central Asia to China. 그러니까 Sarabhastivada이라는 것은 설일체 일부를 설일체 유부. 설일체 유부. 그러니까 불교는 지금 이제 이게 불교 그 전파되는 이제 경로가 이제 여기 지도가 이제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인도 마가다 지역에서 이제 불교가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불교 남쪽으로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스리랑카 스리랑카를 전해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전해진 또 마가다에서 인도 서북 쪽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거쳐서 막 이렇게 또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중국에서 최초의 문서화된 번역 노력은 기원 2세기에 쿠샨 제국을 통해서 카니시카 와래의 타림 분지와 접한 중국 영토로 번역 작업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불교 경전이 이제 번역이 되어졌다는 얘기고 시라바스티 바드라는 것은 설일체 유부를 얘기하는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것은 테라와다는 빨리어를 그 경전으로 한 말하자면 상자부고 테라와다는 그 다음에 시라바스티 바디는 설일체 유부인데 이 파도 상자부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설일체 유부는 스라바스티 바디는 산스크리트를 갖다가 이제 경전으로 채택을 한 부파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땀냐사띠아라고 하는 것은 땀냐사띠아 이거는 홍이파란 뜻이에요. 홍의부 홍의라는 게 뭡니까? 홍의 홍의라는 것은 붉은 옷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 스님들의 가사를 얘기하는 가사. 붉은 가사를 입고 있는 그 스님들이다. 그걸 탐나 샤띠아라고 이제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중국에 전해질 때는 설일체 유부. 그 홍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불교를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리랑카에도 물론 테라바다 붉은 가사를 입은 그 비구들이 이제 불교를 전했지만은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로 중국으로 전승될 때도 시라바스티바다 설일체 유부파지만은 테라바다하고 같다. 다만 그 경전어가 좀 다를 뿐이다. 테라바다 남쪽으로 계속 전해진 그 부파는 빨리어를 이주로 해서 이제 경전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랄지 뭐 이런 것을 빨리로 계속 이제 암송을 해서 전해진 것이고 이제 북쪽으로 전해진 것은 같은 뭐 상자 부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문서화돼 이미 그때는 문서화 물론 일부 뭐 암송도 했겠지만은 거의 이제 문서화됐단 말입니다. 문서화 그러한 경전을 가지고 이제 중국의 불교가 이제 전해졌다. 그러니까 계율 같은 것은 같아요. 기본적으로 계율 비나에는 이제 남방이나 북방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